안녕하세요. 인조잔디 전문기업 주목 CGR입니다. 이번에 시공한 골프 연습장 어프로치 구간과 타석 구간은 기존에 깔린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 들어가는 인조잔디는 나일론 10mm 인조잔디로 어프로치, 타석 구간에 사용했고, 오랫동안 야외에 있어도 색깔이 거의 변하지 않고, 내구성이 좋고 열에 강합니다. 인조잔디 크기는 폭 2m의 길이는 골프장 길이에 맞춰 재직해 이음새가 최대한 없도록 했습니다. 좋은 골프장에 가시면 인조잔디로 만든 타석 매트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인조잔디로 만든 타석 매트 위에서 스윙하시면 발목과 무릎이 돌아갈 때 인조 잔디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상 위험을 덜수 있습니다. 시공은 어프로치 구간부터 진행했고 실내 휴게실 인조 잔디와 타석 인조 잔디를 철거했습니다. 어프로치 구간에 인조 잔디를 철거하기 쉬워 인조 잔디를 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휴게실과 타석 구간은 우레탄 본드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닥면에 단단히 붙은 기존 인조잔디 철거를 위해 철거용 전문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인조잔디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인조잔디를 철거, 토목용 부직포 시공, 방수 타포린 시공, 인조잔디 시공, 실내 타석 인조잔디 철거, 인조잔디 시공 완료. 토목용 부직포 시공은 공이 통통 튀지 않도록 하고, 방수 타포린은 비가 왔을 때 바닥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골프 연습장 인조잔디 시공을 원하신다면 인조잔디를 직접 제조하고 시공까지 하는 저희 주목 CGR을 찾아주세요. 연간 300건 이상 전문 시공으로 골프 연습장에 적합한 시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조잔디 전문기업 주목 CGR이었습니다.